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임희령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 작가의 그림과 이야기를 담은 책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을 소개합니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뒤 26 나이에 프랑스로 그림 유학을 떠난 일러스트 작가 이림 니키. 생텍쥐페리의 소설 연작 그림으로 이름을 날린 그녀가 평소 자신의 생각을 아름다운 그림 한 자락과 함께 책 한 권으로 엮어서 독자들에게 선보였는데요. 특히 그녀의 프랑스 유학 첫날의 풍경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프랑스어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내가 프랑스로 혼자 유학을 떠난 일을 용감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나는 용감은커녕 조금의 변화도 무서워하는 모태의 겁쟁이다. 넘어지는 게 무서워 첫돌이 지나고도 7달 뒤에야 걸음마를 뗀 그런 소심쟁이. 이렇게 겁 많은 내가 프랑스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용기가 대단했다기보다는 그냥 무지했기 때문이다. 내 몸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으로 아무런 연고도 없이 훌쩍 떠나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두렵고 후회할지 모르고 겁나는 일이었다. 그녀는 프랑스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철도 파업으로 공항에서 하숙집까지 찾아가는데 꼬박 1박 2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 43kg이었던 그녀가 48kg의 짐을 끌고 겨우 하숙집에 도착했을 때 다리는 온통 시커먼 멍으로 가득했다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면 한없이 부러워하며 바라봅니다. 그의 용기와 능력이 왜 내게는 없는가 해서 내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정작 그 본인도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미리 두려움에 질려서 한 발도 못 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단 한 발을 떼보겠다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점을 흔쾌히 받아들이자라는 줄리아 카메론의 글도 인상적인데요. 개성 넘치는 글과 그림이 가득 담긴 오늘의 책 이림 니키의 오늘은 운수 좋은 날입니다.